본인 기술 먹고 사는 거거든. 기술이요? 기술. 손기술. 응? 손기술. 근데 끈기가 없어. 무엇이든 하든지.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직업에 대한 환란이 조금 많이 와요. 직업에 대한. 예를 들자면, 뭐 미술, 아니지, 미용이라든지, 헤어, 어, 뭐, 이렇게 아트,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어, 조련하는 거, 동물, 강아지, 예? 뭐, 애견 미용. 이런 쪽으로 나가도 조금 좋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와, 본인 앞에. 예? 그 다음에, 부모가 있어도 부모 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사주야.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어?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방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좀 와요. 그 시기가 오면 잘못하면 이렇게 유흥이 있죠. 밤일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응?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본인 무슨 일이에요? 제 동물병 간호사요. 어, 동물병 간호사. 네.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미용, 헤어, 애견. 응? 그거에 관해서 일하는 거는 본인한테 맞아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끈기가 좀 부족해. 본인이 하는 일도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야지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본인이 좀 갈등을 해. 예? 다른 일을 할까 말까. 그, 왜냐면 박봉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변동, 이동을 해도 큰 변화가 없어. 아, 왜냐면 나는 본인한테는 간호사라 그랬잖아. 지금 그 일만 해요. 네, 지금 그 일만. 원래는 투잡했어요? 아니, 그건 전. 그건 안 하고 한 가지만. 네. 근데 본인한테는, 어떤 일을 해도 유혹이 조금 많을 수 있어.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잡다한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내, 나만의 계획,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돼. 응? 뭐, 예를 들자면 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뭐를 보고, 배우고 싶으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애견 병원에, 동물 병원에 간호사면 예를 들어 요즘에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꿈을 조금 하나씩 하나씩. 근데 지금은 본인이 올 가을만 좀 지나면 내년 되면 조금 본인이 이걸 그냥 다시 좀 해볼까? 더 마음을 굳혀지는 게 조금 보여.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의 가물이 좀 많다 그래, 본인이. 그러니까는 이런 신점을 봐도 본인하고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응? 자세히, 예, 점을 깨트려 볼 수가 없어. 본인은. 코드가 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회원이 안 돼. 그러니까 조상에서 조금 발목이 조금 잡혀 있는 형국이라.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렇게 가을 정도 되고 봄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조상바람, 신바람 분다 그러거든. 꽃 피고 이렇게 낙엽이 지면 마음이 이렇게 스산해져요. 막 밖에 돌아다니고 싶고, 매여 있는 게 싫고, 일도 나가, 맞죠? 네. 어? 근데 이 고비를 좀 잘 넘겨서 내년 되면은 조금 본인이 마음을 좀 굳히는 해운년이 되는데, 29 정도 돼야지 본인 길을 찾는다 그러거든. 확실하게 지금은 보이지 않아, 끝없는 길 같아요, 본인이. 네? 그래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하라는 사주야. 그래서 앉자마자 그런 기술, 이런 미용, 이런 어떤 이렇게 동물에 관련된 거, 어? 그런 게 조금 많이 보이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신사주거든. 신사주. 신사주. 우리 같이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빌고. 그래서 본인이 딱히 우울한 게 없어도 우울증을 조금 알아요. 네. 그래서 남자 복이 없어. 알고는 있어야 돼. 겨우 시집도 늦게 가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궁금한 거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였거든.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직업에 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 이게 작년부터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본인이 이럴까 저럴까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지만 올해만 조금 넘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운기가 조금 들고 내년에 약간 자리 변동 이동 수가 있어요. 그 기회만 잘 잡으시면 좀 잘 넘어가실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응? 그래서 본인하고 맞는 직업이긴 해요. 응? 거기서 접목할 수 있는 건 애견 미용을 배워두는 거. 본인 그 손재주 있어요. 어? 근데 끈기가 좀 부족하니까 그것만 좀 기르시면 돼. 머리도 나쁜 머리는 아니에요. 이해했죠? 네. 어? 그 다음에 본인이 춤 좋아해요. 춤추고. 춤을 좋아하는데 응. 몸치라서. 잘 몸치라서. 왜냐면 몸으로 좀 하는 거를 해소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필라테스도 괜찮고. 요즘에 댄스 학원 같은 데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배워두는 거, 몸으로 좀 풀어 넘겨야 되는 게 조금 있으세요. 에너지를 좀 쏟아야지, 헛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 마음은 딱 본인하고 맞는 길은 있어요. 응? 직업은 택하셨다고. 거기서 접목만 좀 시키시면 된다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했대. 네. 이해했죠? 네. 저 그러면 뭐. 유튜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로? 아주 정확히는 안 해봤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한번 하면은 잘 될까요? 아니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그 시간 짜투리 시간으로 애견 미용을 좀 배워보려니까. 애견 미용. 미용을 배워. 본인은 약간 기술을 조금 접목하고 직업이 확실하게 딱 안정이 돼야지 29에서 본인이 결정을 해. 안 그러면은 29, 31 이때부터 신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래서 본인은 33, 34, 35 고비를 넘어서야 돼. 예? 그래야 시집을 가. 어? 그 전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이해하셨지? 돈도 많이 세고. 그것만 딱 내 끈기를, 목표를 좀 잡아봐요.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해했죠? 네. 알았어요.